예, 우리 딸 때문에요. 불편해가 밖에 못 나가니까. 아, 밖에 못 나오세요? 예, 예. 한 4년 됐어요. 집 밖을 나오지 않는 딸. 4년이나요? 그녀에겐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? 네, 이거 우리 우리 큰 딸이에요, 명숙이요. 예, 이래 심각해가. 넉넉한 인상으로 인사를 건네주는 명숙 씨. 하지만 자리만큼은 유지부동. 이내 시선마저 거두는데. 밖을 못 나가신다던데. 살이 찌다 보니까 허리가 아파서 외출 못 움직이도 못해. 아예 못 움직이시는 거세요? 아, 집안에서 뭐 하나 움직이고 그래. 밖에는 못 나가고. 아... 올해 나이 49의 그녀가 지난 4년간 집 밖을 나오지 못한 이유. 불어난 살 때문에 좀처럼 움직일 수가 없어서라는데.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양 다리에 힘을 싣고 허리를 곧게 펴는 것조차 버거운 일이 되었다는 명숙 씨. 이게 다리가 못 버티는. 에... 서서 움직이기는커녕 제자리에 서 있는 것조차 버거워하는 모습인데. 붙잡지 않으면 못 서 계신 거예요? 예, 뭐 손을 못 뛰니까 아픈 손을 못 뛰 넘어지니까. 어딘가에 몸을 지탱해야만 하는 그녀. 몸무게 측정조차 불가능한 상황. 기대지 않고. 잠시나마 힘주어 서보려 했지만. 이내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마는데. 잠깐 서 있는 것도 힘드네요.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.